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탕하호와 순례처는 2,000명이나 되는 마적대를 조직하여서 짱조리는 구출하려 나섰는데요. 처음에는 순례천이 작전대로 잘 풀려나갔지만 갑자기 뜻밖의 놈들이 들이닥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신민후 군부사령관이 왕펑팅이었다고 합니다. 왕펑팅은 3,000명이 정예 기마병을 앞세우고 또 뒤에는 2,000명이 보병과 포병들까지 거느리고는 이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왕펑팅이 3,000명의 기마병을 이 숫자도 어마어마했지만 이 무장한 장비들 또한 아주 죽여줬다는데요. 3,000명이 모두 다 그 귀하다는 찐거우 까다랑 소총으로 무장하였으며 그들의 전투력은 이 짱조린이 무리들보다 모든 방면에서 월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두대 쪽의 마적대 2,000명은 이 관중들 쪽에서 매복하기 좋게 말들을 다 안 끌고 왔다는데요. 이는 그들한테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두 발로 뒤어서 도망을 치느라니 그 최정의 기마병들한테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하지만 마적대 놈들은 이 뭐 이기겠으며 관중들 속에 숨어서 도망을 치면 되는데요. 그러자 뒤따라오던 왕펑팅은 빡쳐나는데요. 어느 게 마적대 놈들이고 어느 게 보통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가니 말입니다. 야들아, 마적대 같아 보이는 젊은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열 놈을 잘못 죽여도 되는데 한 놈도 빠뜨리지 말라 이 말이다. 다들 잘 알았니? 이 청나라군은 뭐 보통 백성이고 뭐고 가리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며 쭉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라? 저 멀리서 이 죄수복을 입은 짱조린을 말이 등 뒤에 앉히고는 허둥지둥 도망가는 게 보이는데요. 야들아,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 죄수복 입은 놈이 보이니? 저 놈들이 목표다. 당장 가서 죽여라. 그러자 왕펑팅이 기병대는 이랬자 하면서 그 죄수복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걸 순순히 놓아줄 리 없었던 기타 마적대들은 이 사람들 인파 속에서 당당당 하고 총을 날렸다고 합니다. 다른 놈들은 상관하지 말라. 저 짱 위에 팀만 잡아라. 그러자 기마병들은 이 죽기 살기로 그 죄수복만 보고 그냥 냅다 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결국 잡아놓고 보니까 에? 그건 짱조린과 탕알후가 아닌데요. 뭐야 이거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사실은 말입니다. 이는 모두 다 순례천이 계략이었었는데요. 탕알후가 짱조린을 등려업고 내려오자 이 순례천은 대뜸 그 짱조린이 옷부터 와락와락 벗겨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짱조린을 대신해서 도망쳐야 할 두 사람이 필요했겠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냥 딱 봐도 무조건 잡혀서 죽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다들 지 목숨이 제일 중요하겠는데 그 누가 이러한 일에 선뜻 나서겠나요? 그런데 이때 선뜻 발벗고 나선 게 바로 이 칭룡과 훈룡이었다고 합니다. 훈룡이 짱조린이 옷 입고 말 뒤에 타고 이 칭룡이 앞에서 탕하후인 것처럼 하면서 놈들을 유인한 거였었는데요. 이렇쳐 죽일 놈들 감히 나를 갖고 놀아? 왕펑팅은 대뜸 그 칭룡과 훈룡이 머리통에 대고 땅땅 하고 쏴서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짱조린 곁에서 제일 초창기부터 이 맹활약하던 칭룡과 훈룡은 바로 이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아쉽게도 남은 사진도 없는데요. 그러면 짱조린은 그냥 이렇게 탈출하는데 성공했을까요? 그럴리가요. 칭룡 훈룡처럼 이 목숨을 바쳐 의리를 지키는 마적대도 있는 한편 또 지 목숨을 살리겠다고 다 불어대는 마적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펑팅이 이 샘포한 마적놈한테 너네 어디서 집합하기로 약속하였니? 라고 묻자 이 순순히 까오타이산이라고 냉큼 불었다고 하는데요. 까오타이산, 까오타이산이다. 야들아, 다들 들었니? 정신없이 달려라! 그렇게 왕펑팅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까오타이산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때 짱조린 쪽은 어떠했을까요? 까오타이산에 도착한 짱조린과 탕알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족쇄와 수쇄를 제거하는 일이었었는데요.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반나절 동안 겨우겨우 힘들게 제거하였는데 보고! 왕펑팅의 군대가 이곳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막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놈들을 막아라! 그 놈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말 그대로 이 왕펑팅의 기마병은 이 산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부득불 말 위에서 내려서는 다들 걸어서 올라가야 했답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는 이 총알들이 빗바처럼 쏟아졌고 왕펑팅의 군대는 그냥 다 그렇게 우르르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왕펑팅 내 저런 고약한 놈들 봤나? 야들아, 근데 우리네 대포들은 대체 어느 세월에 도착한다니?
다들 빨리 그쪽으로 달려가서 다 같이 도와서 끌고 와! 이어 계속하여 산 위로 진군하던 왕풍팅이 군대는 이 땅땅 하고 쏘는 족족 죽어버렸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답니다. 급기야는 다들 잔뜩 겁에 질려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위쪽의 순례천 일당들은 하하하하 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밑에서 이 펑펑펑 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들 주위에서 팡팡팡 하고 폭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드디어 왕성팅이 포병들과 이 대포 20대가 도착한 거였었는데요. 뭐야, 놈들이 대포까지 걸고 왔다니? 그러자 이제 높은 곳이라는 이 중요한 작전 지점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데요. 이 놈들이 대포질을 멈출 줄은 몰랐고 이 거우 달산을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릴 기시였다고 합니다. 야들아, 안 되겠다. 다들 각자 흩어져서 저 산이 반대쪽으로 내려가자. 부디 다들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시 보자꾸나야. 이 짱조린이 마적대는 다들 부랴부랴 뒷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대포 탄약들이 마구마구 날아오는 이상 더 이상 그들이 전략적 우세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다들 사방으로 와 하고 도망을 치는데 말입니다. 이 왕성팅은 망원경을 척 꺼내 드는데요. 그 시기에 이 독일제 이 한눈으로 척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은 매우 귀했었는데요. 그 망원경으로 한놈 한놈 체크하던 왕성팅은 야들아, 그 내 진검 까다랑 소총 갖고 와라 라고 하는데요. 이 왕성팅은 소총을 체크하고 장전을 하더니 처음 묘준을 하는데요. 이 짱조린이 가슴 쪽을 향하여 탕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탄약은 짱조린이 왼쪽 팔을 팡 하고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뭐야, 저쪽에도 명사수가 있나? 짱조린은 살겠다고 말 등 뒤에 납작 엎드려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성팅은 피식 웃더니 또 한 방을 땅 하고 날리는데요. 네, 그러자 요번 총알은 이 짱조린이 왼쪽 엉덩이로 쿡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뭐야, 시사하게 엉덩이에다 다 쏘니? 안 되겠다, 야. 이 짱조린은 이 권총을 자신이 말 궁둥이에 비스듬히 대고는 땅 하고 쏘는데요. 그러자 그 탄약은 이 말 궁둥이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이어 후루루루루루 하고 이 말은 그냥 미친 듯이 앞으로 뛰어가는데. 그러자 왕성팅은 야들아, 저 앞에 위통을 안 입고 검은 말을 타고 도망친 게 바로 짱조린이다. 저놈만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사실 짱조린은 전에 자신이 죄수복을 벗어주고 계속하여 위통을 벌거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만 왕성팅이 눈에 딱 뜨이게 된 거였죠. 그렇게 짱조린이 말은 그냥 계속하여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짱조린이 말이 두 앞발을 확 축혀들면서 일리리리리리 다다다 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거였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멈추는 거지? 짱조린이 밑으로 내려다보자 네, 그의 앞에는 이 까마득하게 깊은 낭떠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제일 밑에서는 폭포수 소리가 쏴 하고 났었는데 이 너무나도 깊어서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곳에서 떨어지면 약이 없겠죠. 하지만 이때 뒤에서 이라짜 하면서 뜨그덕뜨그덕 거리는 말바꿉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왕성팅이 군사들이 뒤쫓아온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그 왕성팅한테 잡혀도 죽는 거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고문이 따를 테니 말입니다. 짱조리는 이 온 힘을 다하여서 말 궁둥이를 짱 하고 치는데요. 그러자 말은 궁둥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이르르르르 하면서 그 앞으로 쑥 하고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여 짱조리도 함께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광경은 이 왕성팅이 눈에 다 환히 보였다고 합니다. 이 왕성팅이 도착하면서 위위위 하고 말을 멈추면서 밑으로 내려다보는데요. 근데 그렇게도 아찔한 게 이 떨어졌으면 무조건 죽음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왕성팅은 화가 제대로 내려가지를 않는데요. 야들아, 저 밑으로 향해서 난사를 해대라. 그래야 내 속이 조금이라도 더 시원해질 것 같구나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이 밑으로 향하여 무턱대고 총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러면 이 짱조린 이놈은 잡은 거겠지만 근데 그놈 밑에 있던 다른 마적대 놈들도 너무 괘씸하구나. 감히 단두대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려? 야들아, 말을 돌려서 이놈들이 아지트로 찾아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자꾸나. 그렇게 왕성팅이 군사는 떠났었는데요. 그러면 짱조린
쏠린 이놈은 그냥 이렇게 죽었을까요? 짠소린이 뛰어내린 이곳은 류허천이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그 물살은 엄청나게 사납게 흘러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었고 이 위험한 야수들도 많아서 이곳에 인기척이라곤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여 보통 백성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안 하는데 바로 이 강길 속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한 쌍이 친오누이밖에 없었는데 오빠는 이름이 쉬즈윈이라고 불렀고 이 여동생은 이름이 쉬수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쉬즈윈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전문 사냥꾼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면 이 고기는 먹는 데 쓰이고 가죽은 잘 벗겨서 팔아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여동생인 쉬수양도 이 체질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쉬수양은 맨날 이 집 앞에 류허천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림에 보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오누이는 서로 도우면서 조금 부족하지만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며칠 전 이 쉬즈윈은 사냥을 하다가 문득 표범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경우라고 하는데요. 만약 표범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네, 그 귀한 가죽은 부르는 게 값일 텐데 말입니다. 하여 쉬즈윈은 표범을 잡으러 장시간 동안 집을 나서게 되었고 집에는 쉬수양 혼자만 남게 되었었는데요. 그날도 쉬수양은 류허천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뭔 커다란 물건이 뚝 하고 떨어지더니 그 강물에 쿡 하고 박히는데요. 그러자 사방으로 이 물줄기가 팡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지? 이 마른 하늘에서 대체 뭐가 떨어진 거지? 쉬수양이 그쪽으로 자세히 보자 이 죽은 말 한 필이 둥둥 떠서 올라오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또 위쪽에서 부스르부스르 퉁퉁 하고 뭐가 떨어지는 것 같더니 그 나뭇가지들 중에 걸려서 멈추는 거였었는데요. 저거 또 뭐지? 또 말이 떨어지는 건가? 쉬수양이 자세히 보자 네, 그거 한 남자가 이 기절한 채로 나뭇가지에 걸려서 있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쉬수양은 당황하는데요. 이걸 어쩌지? 구해줘야 하나? 아니면 못 본 것처럼 해야 하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쉬수양은 불교 신자였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받치고 있던 나뭇가지가 툭 하고 끊어지더니 이 짱조린이 강물 안으로 풍덩하고 떨어져 들어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쉬수양은 냉큼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그 짱조린을 끄집어내서 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 밖으로 끄집어내자 짱조린이 옷은 헐라당 다 벗겨졌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짱조린은 위통은 없이 이 사형수들이 바지만 그냥 달랑 입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형수들이 바지는 완전히 허술하게 입게 만들어져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 찢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자 쉬수양은 획 부딪히고는 고개를 획 돌리면서 눈을 가리우는데요. 왜냐면 이 쉬수양은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였으니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벌거벗은 남자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쉬수양이 마음에는 이 불교 신자들이 따뜻한 마음이 더 컸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를 이밍 성저 치지 후투라고 이 사람 목숨을 한 명 구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7층 공탑을 쌓은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하여 쉬수양은 이 재빨리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 하나를 가져와서 그 짱조리는 돌돌 말아놓는데요. 그리고는 젖먹듯 힘까지 다 해서 겨우 집안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쉬수양이 집안은 비록 허술하긴 했지만 그나마 뜨뜻했었는데요. 쉬수양은 이 짱조리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펼쳐지자 짱조리는 너무나도 추워서 와드와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다 말랐는데 이 아랫배만 조금 벌룩하게 물이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엉덩이에서는 계속하여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자세히 보자 이 왠지 총알이 엉덩이에 깊숙이 꽂혀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만약 보통 여자였다면 어떻게 그러한 데다가 손을 대겠습니까? 하지만 이 쉬수양은 웬만한 여자가 아닌데요. 이러한 험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는 겁도 없었다고 합니다. 뭔 수술 공구 같은 것도 없으니 쇠젓가락을 불에다가 그을려서는 그 엉덩이 상처 자국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막 뒤적뒤적이면서
한약을 찾아내는데요. 만약 장조림이 깨어있었다면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다행히도 이놈은 제정신은 못 차리고 완전 기절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뒤적이면서 찾아보자 결국 단약을 찾아서 이 끄집어내는데 성공을 하였는데요. 짱조리는 이렇게 사람 보기 참으로 많은 놈이라고 합니다. 이후 솜으로 곁에 피를 싹싹 다 닦아내고는 이 젓가락을 또 시뻘겋게 불에 가열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 젓가락을 이 짱조리니 궁둥이에 대고 치익 하고 지져서 지혈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만약 그때 쉬수 양이 없었더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짱조리는 이렇게 사람 보기 참으로 많은 놈이었었는데요. 쉬즈 윈이 사냥꾼이고 이 이래저래 다칠 때가 많았으니 집에 장만해둔 약은 충분했었는데요. 붙이는 약을 엉덩이에다가 철썩 붙이고는 또 먹는 초약을 다려서는 그 짱조린이 입안에다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퍼 넣어주면서 성심성의껏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짱조린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깨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의 온몸은 이 뼈와 뼈마디가 다들 따로 노는 이 감각이 드는 거였답니다. 그러면서 이 꼼짝을 못하는데요. 내가 지금 죽었나? 이게 저승 세상인가? 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이 인간 세상인 물건들로 수두룩이 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쉬수 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저 혹시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신가요? 저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짱조리는 몸을 일으켜 보지만 몸이 말을 듣지를 않은데요. 그러자 쉬수 양은 급급히 달려오면서 이 짱조리는 말려대는 거였답니다. 이어 닭을 푹 고아서 만든 국을 준비하여서 이 짱조리는 머리를 조금 쳐들게 하고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에이 종이라 너 또 어디서 멜로드라마를 쓰고 있네. 야 이 세상에 어디 그러한 여자가 다 있어. 라고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쉬수 양은 짱조린이 6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유명한 짱쉐스 장군이 모친이라고 합니다. 짱조린이 아들로서 이 많은 분들을 장항량만 알고 있겠는데 또 한 명의 유명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짱쉐스 장군인데 바로 이 쉬수 양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쉬수 양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미래의 남편을 극진히도 보살피고 있는데 그의 오라버니 쉬즈 윈이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어라? 뭔 외간 남자가 집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야 저놈 저거 뭐야? 대체 뭐하는 놈인데 막 들어오는 거야? 쉬즈 윈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 쉬수 양은 자신도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요. 뭐 어떠한 놈인지도 모르고 구해줬다고? 아니 그러다가 나쁜 놈이면 어떡하려고? 에? 이렇게 됐던 바에 저걸 그냥 가뭄에 다시 쳐넣자. 예? 그러자 짱조리는 당황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살려주지나 말든가 다 살려놓고는 또 두 번을 죽인다고? 하지만 암만 어이가 없어도 어떡합니까? 이 구해준 사람이 마음이겠죠. 쉬즈위는 두 말도 필요 없이 그 짱조리는 끌어서 강물에다가 다시 쳐넣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라? 이놈이 온몸을 그냥 홀라당 다 벗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빡쳐난 쉬즈위는 이 냉큼 달려가서는 사냥에 쓰이던 엽총을 가져와서 그 짱조린이 머리통에 갖다 대는데요. 너희 날강도 같은 놈이 벌써 내 여동생과 그렇고 그랬냐? 쉬즈위이 화가 나서 이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것 같자 쉬수양이 앞을 가로막는데요. 네, 오라버니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쉬즈위는 그래 니놈 이름이 뭐야? 죽기 전에 이름 하나만은 남기거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제 2판 4판인데 뭘 또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짱조린이고 호는 짱위팅이라 라고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는데요. 어? 짱위팅? 혹시 그 왕크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 영웅이십니까? 아 맞다 그때 수천 명의 마적대들이 쳐들어와서 구해 나갔다고 하던데? 아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아이고 이거 몰라 뵙게 되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요. 쉬즈윈은 총을 버리고 냉큼 달려가서 짱조린을 부축하는데요. 사실 이 쉬즈윈도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여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요. 납치, 강간, 살인, 방화, 강도 그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나가던 왕커를 죽여버리고 이어 단두대에 섰는데 또 수천 명의 마적대들이 목숨을 내걸고 달려들어서 네, 그 짱조리는 구출한 이야기는 이미 전 연영성에 쫙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름이 짱조린이 아니라 짱위팅으로 날렸다고 하는데요. 쉬수양아 뭐하니? 가서 그 내가 잡아온 토끼로 요리볶음을 해서 올려라. 이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시다. 내 동생 참으로 장난 일을 했구나. 하하
그렇게 다들 싱글벙글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탕탕 하고 울려 퍼지는데요. 어이, 그 안에 사람 있는가? 어? 있으면 냉큼 기어나와 봐라. 밖에서는 왜 우레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에? 뭐야? 신민후 군부놈들인가? 야, 동생아, 짱위팅 어르신은 외시고 뒷문으로 도망쳐라. 이곳은 내가 맞는다. 쉬즈위는 이 옆통을 다시 거머쥐고는 철컹하고 장전을 시키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밖에서 포위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짱조린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짜잔!